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오, 예상보다는 조금 그래도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MOM으로 0.3%, YOY로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5.3%죠. 이 정도면은 뭐 우리 예상치거나 조금 낮으니까 증시가 좀 환호하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즘에 어디만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갑자기 화두예요. 예. 왜 갑자기 화두가 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저는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좀 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과거 사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정확하게 침체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국면인데. 과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기 자체를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주식만 예. 보면은 와. 뭐 주식뿐만 엄청납니다.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미국 지표가 조금 뭐 둔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 애틀랜타 연준에서 3분기 성장률을 지금 나온 지표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7% 정기비 연율. 네. 그래서 3% 후반대면 미국의 뭐 잠재 성장률을 훨씬 넘는 사실 지금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앞으로도 사실은 성장률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뭐 내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보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과연 왜 물가가 올라서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소는 조금은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려가 좀 앞서가고 있다. 예, 조금 과도하게 조금 멀리 간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뜻하지 않게 어떤 공급적인 충격, 그러니까 그게 그 뭔지 코로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재유행돼서 사실은 뭔가 또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도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여타 이러한 것들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뜻밖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앞서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화면 네네. 하나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제가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를 이제 화면에 좀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뭐 앞서 이제 8월 달께 조금은 이제 예상보다는 좀 둔화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월비로 9.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네. 예, 예. 시장 예상치를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정부가 그 기업들이 워낙 애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을 직접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우리가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글로벌 제조업 공장이니까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의 가격 자체가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결국 최종 소비재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 그러니까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여전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국면 자체는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이제 소프트 패치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데요. 그러니까 소프트 패치요. 예, 그러니까 경기 상승과 확장 국면에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아주 제한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약간 숨고르기 국면 뭐 이 정도로 사실은 좀 보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3분기에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또 코로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재유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뭐 소비 활동도 둔화가 되고 이러한 여파가 좀 경기 지표에 부진으로 오다 보니까 뭐 또 고용 지표도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실 등장시키기는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할 때는 아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위원님 원래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경제 성장률인데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예, 성장률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는 예. 우려는 있지만 예.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나올 때는 아니고 오히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용어가 소프트 패치라고 예, 예.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3분기 미국 성장률 당초는 뭐 성장률 한 5% 6%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그 성장률 자체가 이제 하향 조정을 됐다라는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이 꺾인 그러니까 둔화된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프트 패치라는 용어를 사실은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우려는 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없으니까 그럼 윤 예, 예. 인플레이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은 예 뭐 약간의 인플레 압력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5%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사실 1%가 안 됩니다. 이럴 저 8월 달 수치가. 뭐 어떻게 그렇습니까? 생산자 물가는 9%인데 소비자 물가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가격이 이제 제대로 정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게 사실 식료품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재 비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공산품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물가 자체가 사실은 1%도 안 되는 이러한 수치가 나온다라고 보면 과연 그게 지금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물가도 뭐 얘기를 들썩들썩 거린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가서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느끼는 물가는 분명히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발표되는 거는 사실 뭐 1.2, 2.2니까 위원님 통계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구성 항목자 예, 항목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체감 느끼는 거하고 예. 이제 지표로 나오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보는 건 통계 수치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가 하지만 실제 지표로 나오는 물가는 사실은 높지 않고 이제 가장 높은 게 사실 미국이었는데 뭐 다행스럽게 지금 8월달 물가가 조금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제 물가를 끌어올렸던 뭐 중고차 가격 지수 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상화되는 이러한 단계로 사실은 가지 않나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난 잭슨 홀 미팅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물가가 일시적인 걸 계속 강조를 했고 특히 구조적으로 미국이 역사적으로 좀 내구재 제품의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기술이 나오고 뭐 하다못해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 이러한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신제품이 나오면 올라가지만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니까요. 또 뭐 TV 가격도 그렇고. 예.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좀 낮게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뭐 저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 뭐 이 부분은 썩 그렇게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아직은 예예 파월 의장의 그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예. 말씀을 좀 지지하신다는 예,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물가가 왜 안 오를까라는 부분을 뭐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고. 특히 이제 2000년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도 사실은 전 세계가 저물가에 사실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가 갑자기 뭐가 바뀌어서 물가가 확 튈 수 있는 요인이 뭔가라고 보면 뭐 굳이 따지자면 결국 자산 가격 중에 하나가 되겠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당장 렌트비,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물가 압력이 조금 이제 거세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임금 쪽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상승 압력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 쪽에 뭐 앞서도 이제 뭐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의 노동시장의 임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결국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일시적인 불일치 그러니까는 지금 노동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실 임금이 오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난다면 결국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쉬다가 근로자로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것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물가가 서비스 물가인데 네. 그 서비스 물가의 중심은 주택 가격하고 결국 임금인데 결국 그 뭐 주택 가격은 조금 최근에 좀 들썩거려서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임금 쪽에서의 압력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꽤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물가가 조금 추세적으로 저는 좀 뭐 YOY 기준으로 보면 계속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핵심은 지금 미국 말고 영어로 웨이지 예, 예. 임금이 좀 핵심으로 들리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력의 공급 우리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과연
일자리로 나올 것인지. 예. 그러면 공급이 좋아지니까 예예. 임금이 내려갈 거고 예예. 반대로 이들이 좀 안 나가고 정말 앞에 장위원님 표현대로 등 따쓰고 배부르다고 예예. 안 나가면은 수요가 예예. 더 많으니까 임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예. 최근에 조금 임금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면 그 미국의 그 제가 아까 뉴스를 얼핏 봐갖고서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 시급을 8달러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 그 임금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미국의 어떤 대형 업체들 자체가 또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최저 임금 자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임금 쪽에서의 상승 압력 자체가 당연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는 임금들 자체가 이제 많이 오를 거냐.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거기에 따라서 대임금도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노동시장 참가율 자체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라는 것은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라는 그 비율을 따지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아직 코로나 19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61%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원인 자체는 뭐 실업수당을 준 부분의 원인도 있을 거고 또 한 번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요새 이제 국민 지원금을 받는데 미국도 이제 그러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그걸 이제 쌓아두고 이제 그걸 다 쓸 때까지는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학교가 계약을 못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뭐 돌볼 사람도 없는 거니까. 해봐야죠. 예, 애를 봐야 되는 예, 부분들 예. 때문에 결국 뭐 직장에 뭐 부모들이 제대로 이제 일터로 잘 복귀하지 못하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좀 특수성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임금 쪽에서의 압력 자체는 좀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좀 둔화될 수 있는 계속 공급이 늘어나는 어떤 구조라고 보면 저는 임금이 상당 부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임금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고용이 사실은 잘 좋은 데는 IT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IT 개발자분들 예, 요즘 엄청 쪽에, 찾더라고요. 예, 그런 예. 쪽은 뭐 워낙 임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갈 거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오히려 뭐 지금도 그렇죠. 로봇이 뭐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임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직종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 자체는 당장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당장은 아닌 걸로 네, 보신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오늘 준비하신 PPT를 보니까 네. 미국이 강력한 투자 사이클에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지금 화면상에 저 붉은색 차트로 이제 화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국방 자본재수주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주로 이제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결국 자본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자본재를 얼마만큼 수주하느냐라는 걸 이제 표시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과거의 고점이 항상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 작성 이게 93년부터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액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게 이전의 고점을 훨씬 뚫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지금 투자 자체가 강한 붐이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게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꺾일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내년에도 사실은 투자 사이클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이제 말에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이제 의회 승인이 있는데 거기서 결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정부 지출 자체가 결국은 늘어날 투자 완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 민간도 덩달아서 관련 투자들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기 수요, 투자 수요가 대기해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통화는 했다고 하지만 여하튼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그렇죠. 중국을 예. 뺀 공급망. 예예. 예.
그래서 그 공급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결국 각종 투자를 사실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사실 유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해서 그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작업 자체가 내년에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근데 코로나19 자체가 진정이 되고 하면 더 이게 더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뭐 지금 우리가 뭐 기후변화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 인프라라든지 재반 것들을 결국 깔아줘야 되는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요번에 나오는 저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더 투자 사이클 자체가 아 이게 어떤 일시적인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미국이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미국만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특성이라고 보는데 뭐 제가 오늘 그것까지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일본, 독일 다 수주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 거의 가깝거나 전고점을 넘은 상황들입니다. 투자가 다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액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액수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율은 뭐 기저 같기 때문에 뭐 이게 네.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액수로 보게 되면 다 그 이전 고점을 다 넘어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새로운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 부분 좋다. 그러니까 중국만 제외하고 중국만 제외하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 경기도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경기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저희가 지금 뭐 오늘 주제로 됐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조금 동떨어진 상황 물론 이제 이렇게 투자가 좋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면서 이제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또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나오려고 한다면 뭐 정말 이 사이클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예, 예. 근데 위원님 그 제가 기억하기에 예. 우리나라에서 투자로 GDP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게 거의 10년도 더 전 이야기 같거든요. 그 뒤로는 투자라는 내용이 그렇죠. 그렇게 예.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뭐 잘해야 뭐 수출 얘기만 주구장창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투자의 바다로 뛰어드는 거는 어떤 계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미국 주도의 그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 예. 예.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뭐 디지털 경제니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말 좋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미국의 지금 디지털 경제 관련 그 비중을 보게 되면 19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 GDP 11%가 사실 넘었고 고용에서는 5% 정도를 좀 전체 고용에서 5%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비중이냐라고 하면 미국 전체 이제 제조업보다 조금 아래인 정도 미국의 제조업이 제 기억으로 한 12% 정도 되는 거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 자체는 뭐 제조업도 들어가기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도 들어가는 것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통계 그 산업별 그 투자 통계를 보게 되면 20년 수치이긴 하지만 좋은 건 IT 쪽만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20년 한 해 늘어난 역시 업종별 IT 투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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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확산된 것들 자체가 결국 우리 뭐 서버도 많이 뭐 증설한다 뭐 한다 뭐 하는 앱 만들어야 되죠 예.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죠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러한 있죠. 예. 투자 자체가 사실은 계속 됐다라는 부분 또 앞으로도 사실은 그러한 경쟁 자체가 인재 시작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한 번 좋아지면 이게 뭐 1, 2분기 좋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2분기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한 최소한 2, 3년은 이제 가는 사이클이랍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중국 붐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보면 2003년부터 하다가 사실은 사이클이 2010년까지 사실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유가가 뭐 150불이 가는지 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 나왔던 부분이에요. 또 고전에 우리나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 좋았냐라고 하면 결국 IT 투자 부분이 있었어요. IT 2000년 초반 예, 그때 그러니까 2000 예, 예.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죠. 아 예. 90년대 후반부터 IT 버블이 붕괴되기까지 요 구간이었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 이 투자 사이클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 혁신 뭐 또 기후 변화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 단순히 어떤 한 국가가 사실은 지금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 사실 주도하긴 하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공이
또 선진국이 대부분 뭐 기후 변화에 뭐 대응하겠다, 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를 깔겠다, 뭐 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전환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번 투자 사이클 자체가 새로운 어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한테 빨리 왔을 뿐이지 또 압축적으로 온 것뿐이지 이 사이클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조금 올 수밖에 없었던 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사이클이 좀 길게 간다면 사실은 네. 지금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도 네.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중간 중간에 뭐 동요는 분명히 있겠죠.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이제 그때 중국 붐이 이제 꺼지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가 또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던 좀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뭔가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뭐 투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중국은 계속 구조조정만 한다고 하고 뭐 싸움만 하대고 미국하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새롭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고 있고 또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 또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조금 중장기적인 사이클 측면 그게 뭐 2030년까지 뭐 그 우리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단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뭔가 꾸준히 지금 투자를 하고 뭔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주식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워낙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을 풀면서 조금 과도하게 오른 자산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은 항상 염두에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일시적인 조정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어떤 경기 흐름만 봤을 때는 뭐 당장에서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사실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 하면서 나쁘게 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4분기 성장 모멘텀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실 코로나 하는데 사실 진짜 뭐 우리가 계속 이걸 안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차트에 보이고 있는 건 미국의 신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치인데 다행스럽게 정점을 조금 지난 모습입니다. 좀 꺾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미국이 백신도 사실은 계속 맞힌다라고 하고 또 4분기 말 이런 데 보면 경구용 뭐 치료제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또 최근에 보면 남미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그 코로나 핫스팟 지역 자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좀 아니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려서 그러니까 백신을 뭐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대유행에서 상당 부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코로나 상황 자체가 4분기에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겨울이 돼서 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차트 상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제가 그 가끔가다가 미국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영국 프리미어리그 보면 그 운동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서 떠드는데도 거기 이미 자유던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그렇게 아주 뭐 이전처럼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뭔가 조금 변화는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 4분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러한 뭐 경제 재개 우리가 뭐 이전에 했던 비치 스톡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업종들이 다시 좀 살아나면서 경기 자체도 다시 조금 좋아질 여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소위 저희가 많이 말하는 뭐 리오프닝 주식들 예,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쏟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아까도 얘기를 들었지만 그 미국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악재가 너무 좀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중국이요? 같습니다. 예. 아, 또 하필 또 대한민국 시장도 중국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 악재 어떤 게 있나요? 중국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미국은 제가 뭐 좀 먼 얘기라고 했는데 중국은 조금 리스크가 좀 아까 뭐 생산자 물가도 그렇게 뭐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 자체도 계속 좀 하강 사이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뭐 화면도 보이지만 물가는 올라오고 제조업 경기는 떨어지는 전형적인 주황색이 제조업 경기죠. 전형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기 직전에 물론 이제 올해 중국 성장률이 9% 정도 나옵니다. 네. 9% 나오는 성장률을 가지고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뭔가 계속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꼬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오전 좀 전 시간에 말했던 헝다그룹 얘기 이 부분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또 중국 부채 리스크를 자극하고 신용 리스크 뭐 이러한 얘기들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경기 자체는 더 식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헝다그룹이 파산 가능성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거를 부채를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크레딧 마켓, 그러니까 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하튼 뭔가 터지면 사실은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또 우리도 사실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그래도 리스크를 좀 경계를 할 부분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윤희 아까 전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소프트 패치에 가깝다라고 얘기한 거는 미국 얘기고 네, 유럽 뭐 이러한 이런 선, 얘기고 예, 예. 지금 가장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소프트 패치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초기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아주 초기 국면은 아니긴 한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소비자 물가는 0%대니까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생산자 물가만 보면 조금은 그러한 우려들이 보인다. 사실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겠죠. 이제 계속해서 저렇게 뭔가 규제를 하고 뭔가 때려잡고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일 건지 아니면은 좀 경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 추가 보양책도 좀 내놓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전환할 건지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헝다 막 그래서 이 헝다 그룹이 자체의 어떤 파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결국 귀찮은 뉴스니까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중국 금융시장을 또 흔들려 버리면 사실 뭐 우리도 사실은 같이 엮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그런 건 사실 아닌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헝다그룹이든 어디든 발생을 하고 또 잘못된 정부 정책이 겹치면 중국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은 우리 옆 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썼거든요. 네. 여기서 뭐 헝다그룹 같은 게 어떤 부채 문제를 정말 자극을 한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예, 뭐 뜻하지 않은 이제 어떠한 그 악재가 사실은 이제 웃게 좀 서프라임도 그 처음에 서프라임 뭐야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예.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뭐 파급 효과를 이제 이뤘듯이 지금의 중국의 이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뭐 아무래도 거기에 각종 지금 부채도 많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 자체도 계속해서 좀 뭐 하락이고 착공 건수 면적도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부동산 시장이 언다는 거는 결국 경기 자체가 사실은 냉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 이제 뭐 썩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닌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중국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국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면 헝다 그룹을 살리겠죠. 결국 살려서 뭔가 끌고 가야 이제 위기 자체를 결국 이제 줄일 수 있는데 저거를 파산시킨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는 금융기관이 충분히 그 손실을 떠안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 파산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서브프라임 뭐 이러한 정도의 급은 어떤 우려는 아니고 뭐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지금 뭐 한국 주식시장이 올해 그렇게 뭐 좋지 않은데 여기서 중국까지 또 옆에서 타격이 오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지 예. 않기를 좀 예.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뭐 또 마지막 예. 장표가 하나 남아 있죠. 예, 최근 어떤 건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제가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에 비교를 해놨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보다는 사실은 1년 차를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근데 이게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직접 국정 지지도가 이제 쭉 떨어졌는데, 제가 왜 이 차트를 오늘 보여드린 이유 자체는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의회 승인 문제가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초는 뭐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뭔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추진 동력 자체가 사실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와 연계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제 그게 제 이제 이 부채 한도라는 건 이제 미 재무부가 어느 정도 돈을 쓸 정도를 이제 상단을 이제 열어주는 어떤 상단을 지지해 주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꽉 찬 상황이죠.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이제 10월 정도 가게 되면 네. 이제 그래서 그게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은 뭐 기술적이지만 또 연방 폐쇄라든지 디폴트 상황에 또 갈 수 있는 예전에 한번 했던 셧다운 예. 예, 예. 그게
가장 안 좋았던 게 2011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그때 8월 초에만 미국 주가 한 10% 가까이 조정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뭐 그 정도의 상황은 지금 분명 아니긴 하지만 항상 요새 뭐 조금 악재에 사실은 시장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저희가 추석 이후에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좀 순탄하게 의회를 통과할지 또 부채 한도 협상 자체에 뭐 저는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여하튼 좀 그러한 협상 자체도 좀 순탄하게 좀 넘어가줘야 저희가 뭐 4분기 정도의 어떤 좀 경기 어떤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도 경제 재개라든지 그러한 심을 가지고 미국 경기가 좀 탄력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당장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나 방금 전에 말했던 재정 정책의 통과이 예, 예. 눈앞에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하락하는 게 좀 부담이다. 뭐 이 정도로 예,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당시보다는 높으니까. 그래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무위원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과 이제 소프트 패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좀 위원님 말씀은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그거는 미국 기준이고 중국 시장의 어떤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물가 수치도 생산자 물가 굉장히 높고 중국 경기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중국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특히 헝다그룹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위원님 말씀으로 아직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주시해보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